말을 한적 없지만 저의 퇴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명이라서 잘 돼야 돼, 너. 저한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할 거야. 네. 그 말인 즉슨 어떤 지면에서부터 오는 반발력이나 이런 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거고 네. 느낌을 전면이 내 쪽으로만 가져가는 거지. 이것도 아까 가슴하는 것처럼 약간 짜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수축감을 완전히 가져가야지.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대칭이 엄청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뭔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운동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대칭이 맞지는 않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운동할 때는 모르는데 네. 라인업 같은 거 딱 잡으면 네. 오른쪽이랑 왼쪽에 차이가 좀 있어.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처음에 운동을 옛날에 배웠을 때 네. 나를 가르쳐준 그때 그 당시 코치님이 엄청 자세에 신경을 많이 썼어. 예쁘게 예쁘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습관이 있네요. 습관이 있으니까 계속 거울 보고 의식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의식적으로 자꾸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100% 몸이 대칭이 잘 맞으면 없잖아.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도 라인업 같은 거 자꾸 하면 그때 이제 대칭이 깨져. 근데 이제 운동할 때는 그런 거를 내가 더 많이 의식을 하는 거지. 운동할 때 계속 신경을 쓰고 하시는 편이네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해봤어. 네. 안 된다고 네. 너무 풀어보고 네. 케어 받아보고 해도 또 돌아가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 습관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운동할 때 그런 거를 더 많이 신경 쓰라 이거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발을 하나 바꿈으로써 상당히 많은 걸 느꼈는데 제가 원래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안 되면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어나거든 같이 이거랑 같이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가 되는 순간 못하겠네. 그렇지. 되게 어색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됐건 광호가 나를 코치를 해주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소한 것도 다 바꿔줬어. 이런 것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훌륭한 코치님이구만.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근데 숄더 프레스 할 때요. 제가 항상 좀 드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견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네. 견갑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너무 막 후인시키고 막 하강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결국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리프팅에 엄청난 이게 있지만 그 중량 하나를 잘 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은 너무 필요하잖아. 네. 그런 게 중요하고 말 그대로 몸을 정말 고정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 네.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신경이 다른 데로 조금이라도 넘어가서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해당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100이라면 네.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잡아서 해낼까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중량 들 때 도움은 되겠지만 느낌 있는 적인 부분을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이거 딱 밀었을게요. 승모근이 살짝 들리게 미세요? 아니면 그냥 승모근 최대한 고정을 해주는 게 좋지.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얘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열 하나 오케이. 와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깨가 좋아 보이고 커 보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측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후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미 프레스 자체는 계속 전면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당연히 전면 개입이 되고 네. 측면 개입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하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덤벨 프레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드니까 네. 사실은 뭐 측면의 개입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비하인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때? 조금 더 측면. 좀 더 측면.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 상태에서도 약간의 어떤 각도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후면의 살짝의 개입과 자극이 전달된다 이거지. 네네. 실질적으로 후면의 자극이 오고 후면을 타겟으로 한다면 로우성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고 네. 일반적인 프레스 동작은 이걸로 막 후면을 엄청 크게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구조적으로. 네. 그 대신에 비하인드를 통해서 측면과 후면으로 연결되는 그 축 후면의 측 후면의 네. 어떤 경계를 타겟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이해가? 네, 이해갑니다. 설명 괜찮았어요? 네. 오케이. 야.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3개 남았어. 셋. 넷. 마지막. 다섯 쭉. 나. 잘했어. 어깨라는 부위 자체가 네. 대근육 운동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소근육도 항상 애매한 부위긴 하잖아요. 네. 근데 뭐든지 정확한 자세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뭐 부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종목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완이 되면 나는 충분히 더 중요하다 보는 거지. 왜냐하면 말 그대로 스쿼트도 그렇죠. 우리가 위험하다 위험한 얼마나 다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거를 뭐 내가 하는 중량으로 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네. 사람들이 네. 뒤로 돌려서 했을 때의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해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단 연습을 하고 자극점을 찾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둘, 지금부터. 자, 천천히. 빨라지만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각도 때문에 사실 뒤로 빼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럼 덤벨로. 피한되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자야? 더워지려. 똑같은 원리 아닌가? 그렇게 치면? 그렇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잘한다는 거는 네. 크리에이트를 잘한다는 거고 내가 이걸 각도랑 구간을 가지고 놀면 되지. 그렇죠. 무슨 말이야? 의식적으로 타겟 자체를 조금 더. 이거랑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 그렇죠. 사실 제가 덤벨 숄더 프레스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이거 오버헤드 프레스랑 똑같은데 왜 이걸 굳이 겹쳐서 하지? 그냥 생각했는데 진짜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봐. 너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너가 진짜 어깨가 와 이거 이런 느낌이 온다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고 하면 형님 추천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깨 운동은 루틴이 똑같아. 그렇죠. 프레스하고 뭐 다 한 다음에 레이저하고 후면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재미없지. 느낌도 안 오고 자극도 안 오고 하니까 그 이제 순서를 좀 바꿔주는 한 번씩 뒤바꿔서 그치 뒤바꿔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으로 하나 밀고 옆으로 하나 밀고 그치 뒤로 하나 밀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덤벨 네. 숄더 할 때 그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 그러면 전면하고 측면, 전면과 측면을 연결하는 전측면이 자극이 온다고 보면 네. 이제 요 정도만, 많이 안 가도 돼. 그쵸, 요 정도만 진짜. 가도 완전 느낌이 들려. 아, 오케이. 후면에 확실한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해도를 이제 잡기 위해서
TRX로 일단 한번 해보고 밴드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네. 자,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디가 움직이는 거야? 여기 등. 등이지. 네. 자, 이렇게 잡으면 이제 후면이 오겠지. 네. 잡아서 이렇게 봐. 아, 오케이. 로테이션까지. 그렇지. 네. 그러면 실은 상태에서 잡고 그대로 손등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되게 즐겨하는 거야. 아, 나는 아예 첫 종목에 네. 아예 이거를 먼저 넣을 때 되게 많아. 첫 종목에. 아, 첫 종목에. 그래서 후면이나 이쪽을 먼저 활성화 시켜주고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내내 이쪽에도 느낌이 많이 들어. 야, 이걸 그 상태에서 끌고 올라가. 하나. 스톱. 버텨. 그렇지. 그대로 올라가. 쭉. 주먹 힘대로. 그렇지. 오와. 자세 그대로 쭉. 팔꿈치 좀 올려보자. 팔꿈치 좀만. 그치. 오케이. 네. 쭉. 그치. 다섯. 자, 하나 더. 쭉. 스톱. 오케이. 그만. 오. 와. 이 확실히 제 몸을 이용하는 중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중량감이 많이 생기네요. 봐봐.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이쪽이니까. 네. 백더블을 잡는다고 생각하네. 자, 여기서 일단 아직 힘 주지 말고, 모양만. 힘만 일단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힘 딱 줘. 보통 백을 잡을 때, 이렇게 후면에 같이 나와야 돼. 잘 나오거든, 여기가. 네. 그치. 오케이. 굿. 이렇게 진짜 좋아요. 이게 잘 나와, 역시. 이거 튀어나왔지? 느낌이 빠졌어. 네, 괜찮아. 이야. 다시 한 번, 이제 아까 어깨 잡고 다시 잡아. 오케이. 왜냐면 후면이 중요하면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드 테스트를 잡잖아. 네. 이렇게 딱 잡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딱 잡는다고 치면, 여기를 많이 이렇게 보거든. 네. 근데 후면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네. 이 후면으로 연결된 이쪽을 더 밀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훨씬 커 보이거든요. 와. 그리고 백 더블 잡았을 때도 우리는 보통 여기를 생각하지만 후면이 차 있으면 훨씬 더 느낌이 좋은 거지. 진짜 머리가 세 개가 있구나. 지금은 어깨 되게 동그란 느낌이 많이 생겼어. 어찌되고 네.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안 하던 부위에 어떤 자극을 많이 좀 찾아가는 거야. 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또 중량을 가지고 이제 노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덤벨도 각도에 따라서 자극이 틀리니까. 사이드 원래 어떻게 해? 원래 자세 들어가면 원래 한번 해볼까요? 원래 하던 자세. 일단 저중량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라인업 자세를 조금 쳐놓은 다음에 그냥 팔꿈치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네가 느꼈을 이점이나 좋은 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밑에서 이걸 안 쳐올리려고 안 쳐올리려고 여기서 그냥 걸어놓고 이렇게만 움직이거든요. 아니면 제가 등을 조금 끌어다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오케이. 네. 했을 때 네가 느꼈을 때 승모의 개입은 어떤 거거든? 지금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가벼워서 오케이. 느낌이 오진 않아요. 근데 원래 승모가 조금 좋은 타입이 특히나 중량을 갖고 이제 시작이 들어가면 네. 너는 거의 승모로 다 가져가. 맞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팔뼈가 있는데 네. 자 손을 봐봐. 이 위팔뼈가 이렇게 그냥 중립인 상태랑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외회전이 들어갈 때랑 네. 지금 네가 하는 건 약간 내외전으로 넣는 거잖아. 네. 위팔뼈 자체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 어깨에 자극이 제일 잘 들어올 수도 있고 중량감도 안정감 이렇게 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자세 자체가
중량이 올라갔을 때 승모의 개수가 되게 커져.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 어차피 우리의 목표 자체를 그냥 예로만 가져가자 이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 회전이 들어가지 않게 그냥 편하게 그냥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올리는 걸 중립으로 놓고 네.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만 친다는 느낌? 네, 옆으로만 이 정도까지 그냥 이렇게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와 왜 굳이 사레레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중량을 써서 굳이 그렇게 가지냐는 거지. 어... 그 힘으로 그 힘으로 차라리 나는 아까 요걸 하나 한 세트 하나 더. 왜 이게 또 뭐,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고중량은 더 안 그래도 힘이 빠진 상태로 레이즈를 진행을 할 텐데. 네. 그렇지? 고중량을 쓸 필요가 있어. 내 몸은 항상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한 근육의 어떤 적응이 돼 있으니까. 네. 중량 걸어놓고 잡은 상태에서. 자,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가는 거야. 한 7개 시작했다. 7개, 2, 3. 자, 6, 7. 7. 자, 이제 여기서 시작이야. 하나, 둘, 셋, 7. 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간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네. 충분히 적용을 하면 내가 일주일에 어깨 운동을 몇 번 하는데 만약에 두 번 한다고 치자 네. 세 번 한다고 치자 얼마나 다양해. 그러니까요. 그치. 그러면 형님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프레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치. 할 수 있는 거야. 그 대신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전면이랑 측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네. 여기서 후면을 자극을 줄 때는 뒤로 뺀다고 되는 것보다는 상체 각을 죽이는 거지 살짝만. 상체 각을 완전히 죽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더 후면으로 들어올 거고 네. 조금씩 세우면 세울수록 더 이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측면 하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는 네. 약간 이런 느낌 상체 각만 그럼 궁금한 거는 형님은 진짜 그거를 루틴에 넣으세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그럼 루틴을 넣지 아 그래요? 그럼 레이즈 종류가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루틴을 넣지만 이거를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거 같아요. 그럼 이거 몇 세트 몇 세트 몇 세트 하면 운동 못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깨 운동을 할 때 약간의 타겟 자체를 내가 조금 더 후면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레이즈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것처럼 딱 이런 거 잘 완전히 숙였을 때의 단점은 뭐야? 허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좀 운동을 하는 거지. 이것만 한번 더 해보자. 네. 상체가 살짝 쓴 거. 그럼 이번에는 약간 측후면이네요.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봐봐. 네가 여기서 괜찮은데 상체 조금만 더 쓰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앞으로 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옆으로 나가. 오케이. 그치. 이게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앞으로 숙여놓고 또 앞으로 빼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대로 옆으로 빼야지. 이야기하면 팔꿈치도 들고 그려봐 차라리. 그렇지. 자, 자 해서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여덟 아홉 열 이런 느낌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허튼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엄청난 중량을 많이 한 것도 있냐? 아니고 사실 뭐 분명히 지금 이 레이즈 운동도 4kg, 5kg짜리를 훈련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뭐 어떤 중량층, 자극층으로 가냐 이런 개념이 그쵸? 아니잖아. 맞아요. 이건 내가 타겟 부위를 딱 정확하게 타겟을 하는 거 그리고 말한 것처럼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량이 너무 중요하고 영현이는 그런 거를 너무 잘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만약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선행이 돼야 되냐 이 두 개 중에 영현이처럼 이런 훈련을 해서 먼저 몸이 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떤 스트렝스를 올리고 또 복합관절 운동을 정말 잘 시행을 해내고
그런 3대 운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가야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몸의 어떤 협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막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별로 이제 의미가 그렇죠. 없다는 거야. 효과가 없다는 거야. 좀 발전을 해서 오겠습니다. 아직은 애기인 것 같고. 아니야 애기 아. 아니라 시즌기에 또 소중한 시간을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뺏어간 것 같은데 아. 너무 제가 사실 죄송한 마음을 발전을 해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면 돼. 네, 그거면 그게, 나는 만족을. 그게 최선의 보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또 가가지고 또 10세트 또 막. 그렇죠. 말은 한 적 없지만 저의 퇴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명이라서. 잘 돼야 돼. 너. 저한테 너 정도면 어려서 퇴사해도 돼. 이러면서. 너 퇴사해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그냥 성공해서 다시 또. 그래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또 마왕 마선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영상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저도 영현이를 보면서 아, 나 유튜브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어떤 운동 정보에 대한 부분과 또 제가 이제 운동 말고도 좋아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이 있거든요. 뭐 벨리 댄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것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또 계속 영현이랑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또 계속 좋은 컨텐츠로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안녕.